지금 요즘 시기가 이렇게 밖에도 못 나가고 안에서만 이렇게 약간 빈둥빈둥? 네, 그렇게 시간을 때워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만 보시면. 약간 그 카페 감성? 네, 그런 게좀 묻어있는 네, 그림 스타일로 한번 그려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재밌어요. 이걸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제가 완성된 거를 딱 이렇게 봤을 때, 오! 나 그림 좀 그리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이전에는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한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바로 여기 보시는 네, 이 아이콘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유료예요, 유료. 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포토샵이랑 조금 비슷하기도 하면서 뭔가 그림을 그릴 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꼭돈 주고 사야 되냐? 포토샵도 있고 무료 애플리케이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림의 소질도 없는데 굳이 돈 주고 이걸 사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딱이 생각을 가지고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경우는 되게 늦게 구입을 했었거든요. 괜히 돈만 날리고 실제로 사용은 하나도 안 하고 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지금 요즘 시기가 이렇게 밖에도 못 나가고 안에서만 이렇게 약간 빈둥빈둥 네, 그렇게 시간을 때워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를 한번 구입해볼까? 네, 그런 생각에 제가 이번에 구입을 해봤는데, 구입하고 나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이 카메라를 켰고, 그림을 못 그린다 하더라도 저처럼 따라하기만 하면 나름 그림의 신이 될수 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단순히 흰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진짜 어려워요. 전문가들만 할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냥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라는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아이패드에 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연습 삼아 그려본 것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한번 연습 삼아 그려본 건데, 이건 화장실이거든요. 네, 화장실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 신뢰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다음은 뭐 하늘 풍경. 풍경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뭐또 다른 거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뭐 외국에 있는 사진들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그걸 밑그림 삼아가지고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해외의 길 같은 거. 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만 보시면. 뭐, 그거 외에도, 뭐, 인터넷에서 사진 같은 걸 갖고 온다라고 하면, 네, 요런 느낌으로, 네, 그릴 수가 있어요. 정말 누구나. 이 아이패드랑, 그 다음에 이 애플 펜슬, 이렇게만 있으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크리에이터를 구입을 해야겠죠. 네, 또 하나는 제가 그냥 카페에 가가지고, 그냥 사진 찍은 다음에 바로 그렸던 사진입니다. 네, 바로 요렇게. 약간 그, 카페 감성? 네, 그런 게좀 묻어있는 네, 그림 스타일로 한번 그려봤는데, 이렇게 그리나 저렇게 그리나, 요런 느낌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네, 프로크레이트,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이 전부 다입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삭제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을 작업할 수가 있고, 뭐 가져오기, 사진, 그 다음에 이런 화면들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안할 때는 여기서 캔버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뭐 스크린 크기라든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오는데, 요렇게 양쪽에 이렇게 꽉 차게 되면, 이쪽에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요렇게, 네, 이 안쪽에 들어올 수 있게 영역을 만들어주면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화면에다가 사진을 먼저 불러와야 돼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도구 아이콘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면 파일 삽입하기, 사진 삽입하기, 사진은 뭐 촬영하기도 있고, 뭐 텍스트 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사진 삽입하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찍었던 그런 포토에 있는 사진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불러오게 됩니다. 네, 사진을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게 돼요. 이쪽에 보게 되면 화면들이 좀 겹쳐 있는 것처럼 뭔가 나오는 아이콘이죠. 이걸 누르면 어떤 걸 추가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 플러스 버튼, 네,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나의 위에 레이어를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레이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제가 찍었던 사진 위에다가 사진 위에 똑같이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그 기름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미농지 저는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근데 도구가 아이패드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게 재미있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사진이 너무 진하죠? 그래서 이 사진을 살짝 연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쪽 위에 보시면 약간 마법 도구처럼 생겼죠? 요걸 누르면 불투명도가 있어요. 불투명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슬라이드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짝 보이면서 거슬리지 않을 정도까지 불투명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네, 여기 버튼 뭐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네, 바로 이제 끝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레이어를 아까 맨 위에 만들었던 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펜이 이렇게 있는데 이 펜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어떤 펜들을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직접 고를 수가 있습니다. 펜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리면 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어떤 펜을 골라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처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브러쉬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브러쉬를 딱 두 개만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그림 그리는 용, 하나는 색칠하는 용. 그래서 이 두 개만 생각을 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펜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스케치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잉크라든지 아니면 그리기 이런 그릴 수 있는 도구가 많이 있는데 저는 뭐 이것저것 해보니까 그냥 낙서펜으로 그리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낙서펜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께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적당한 크기로 네,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서 두께들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펜이고 여기에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고 요게 브러쉬 굵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불투명도, 그 다음에 요게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탭을 한번 딱 치게 되면 뒤로 가기가 돼요. 그래서 이 양손을 이용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상황에 따라서 확대도 해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확대를 하면서 네, 그 포즈에 맞게 네,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빨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서 그리기만 하면 돼요. 너무 정확하게 따라서 안 그려도 되거든요. 네, 일단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뒤에 사진을 요 체크를 누르면 사라지거든요. 네, 요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얼굴은 아직 안 그렸어요. 얼굴을 디테일하게 살려서 그리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를 아주 간단하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보여드렸고 얼굴 같은 경우는 형태만 간단하게 따라서 그리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런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머리 스타일도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살짝 변형해도 상관없거든요. 되게 심플하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일단은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윗머리도 네, 살짝 좀 다르게 그려도 상관없거든요. 요런 식으로 맞춰서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요 뒤에 이렇게 지어보고 조금씩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어색하지 않을 정도 이렇게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쉽게 그냥 그려요. 쉽게 위치만 대충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요런 느낌으로. 그러면 얼굴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네, 느낌을 살린 네, 그런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밑그림은 끝났어요.
네, 생각보다 지금 괜찮죠?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있다라고 하면 디테일을 살려야 되는 부분들은 좀 살리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큰 그림만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색칠을 해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이 에어브러쉬, 그 다음에 하드 에어브러쉬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색칠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색깔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노란빛과 약간 초록빛, 네, 요게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서 색상을 한번 골라보는 거죠. 네, 약간 이런 느낌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색을 먼저 밑그림을 딱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터치한 다음에 재채색이 있어요. 이게 색깔을 전체를 색칠하는 건데, 이거를 누르면 되는데 이게 또 색칠을 하다 보면 수정을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요걸 누른 상태에서 아까 그림 그린 거 밑에 요렇게 사이에 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색깔을 이제 레이어로 선택된 걸 확인을 하고 재채색을 딱 누르면 요렇게 색칠이 칠해져요. 네, 그러면 네, 일단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색깔 그 느낌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림자를 뭔가 칠한다 그런 느낌으로 색칠을 하면 되거든요. 일단 굵기를 간단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네, 색깔 같은 거를 좀 봐요. 약간 요렇게 이렇게 색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지가 살짝 어두웠었죠. 그래서 바지 같은 경우는 네, 살짝 어두운 느낌으로 색칠을 해볼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색칠을 해보고, 위에가 살짝 노란빛이 좀 돌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약간 노란색 느낌으로 셔츠는 네, 그렇게 색칠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스포이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상 이렇게 하면 아까 그 색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네, 살짝 좀 더 어두운 색깔을 고른 다음에 네, 요런 부분들 굳이 검은색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가방 같은 거. 그래서 약간 어두운 느낌으로만 가도 네, 충분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약간 어두운 느낌이다. 네, 그 정도만 딱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바지 보면 이쪽 안쪽은 조금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부분들을 요렇게 끝에 라인만 네, 살짝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쪽에서 요런 느낌으로. 그냥 느낌대로 해도 솔직히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 색깔은 갈색으로 좀 해볼게요. 검은색에 약간 갈색. 그래도 머리니까. 그리고 얼굴은 약간 살색. 네, 살색으로 칠해볼게요. 그리고 손도 여기 칠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다시 또 스포이드를 또 찍고, 그 다음에 살짝 어두운 색을 여기가 그림자 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살짝 칠해요. 그러면 나름 입체감이 생기거든요. 일단 뭐 정답은 없어요. 그냥 색 여러 개가 좀 합쳐지면 그냥 뭔가 느낌이 있는, 여기에다가 여기도 뭐 안쪽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살짝 칠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그림자 생길 부분들이 아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이쪽 끝에 끝에 약간 윤곽만 잡아주면 돼요. 그냥 네, 뭐 뒤에 숲이나 이제 바닥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들도 더 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칠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지금 제가 한 게 사진에다가 그냥 덧입혀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제 생각을 얹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보면 되게 쉽죠? 실제로 해보시면 역시 똑같이 쉽습니다. 제가 원래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 깔고 사진을 깔고 그 위에다가 막 덧입히면서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재밌어요. 이걸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사진을 원래 이런 식으로 네, 덧입혔다가 제가 완성된 거를 딱 이렇게 봤을 때 나 그림 좀 그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정말 괜찮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풍경이랑 그 다음에 인물 사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풍경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물 사진만 할 수 있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약간 디테일 컷? 네, 그런 것들도 이렇게 그림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말이죠. 참 쉽죠?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정말로 즐거울까요?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네, 프로크리에이트 네, 이거 하나만 구입해도 정말 아이패드를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이 안에서도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취미를 가지게 되면 그런 기능들을 한꺼번에 습득하는 것보다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만 먼저 습득을 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 좀 궁금하신 부분들, 이 영상에서 제가 좀 디테일을 좀 못 살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 궁금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